건축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티스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현찬아트의 현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뭔가 제 방이 달라진 것 같지 않나요?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 전에 방이 어땠는지 모르시겠지만 제 영상을 지금까지 봐오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제 뒷 배경이 뭔가 스튜디오처럼 바뀐 거를 눈치채셨을 건데요. 제가 미리 예고했듯이 제 새로운 방을 꾸미게 되었고 그 방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1년 전에 저의 1.5평 방을 넓게 쓰는 법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제 방을 새롭게 인테리어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새로운 제 방을 소개시켜 드리게 됐네요. 그래서 오늘 그 준비했던 과정들과 또 결과물에 대해서 보여드리려 하고 제가 새롭게 구매했던 인테리어 소품과 제품들 이런 것들을 가격 정보와 함께 이름까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원하시는 대로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인테리어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방이 어떻게 꾸며졌는지 또 방이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실 텐데 각설하고 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가보실까요? 안녕하세요. 지금 이제 방을 꾸미기 위해서 첫 스텝을 이제 밟으려고 하는데 첫 스텝은 일단 이 침대를 해체를 해야지 다른 짐들이 이제 여기로 들어올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침대가 정리가 되면은 저기가 이제 누나 방인데 저기를 이제 페인트 칠도 하고 꾸며야겠죠.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지금 문도 다 띄어냈어요. 문도 다 띄어내가지고 넓게 쓸 것 같아요. 지금 TV도 이쪽 방으로 올 거라서 TV도 여기 옮겨놨거든요. 꽉 찼어요 책상이.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. 침대를 다 뺐어요. 이제 침대 빼고 문을 뗀 공간이 이제 이렇게 생긴 건데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좀 휴식 공간으로 바뀔 텐데 너무 벽이 더러워가지고 지금 페인트도 좀 사왔어요. 일단 밥을 좀 먹고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방도 페인트 칠을 해버렸습니다. 미치겠다. 지금 거실에 짐 보실래요? 와, 이게 뭐야? 와, 이거 언제 다 정리하지? 그래도 하나 했습니다. 이제 여기 바닥 청소하고 저기 누나 방에서 여기로 넘어와야 될 가구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빨리 옮기고 제 방을
이제 페인트 칠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방으로 이제 옮길 거고요. 여기 있는 이 책장, 아까 그 방으로 갈 거고요. 온 페인트고요. 한번 벽에 샘플링을 해봤는데 약간 회색이긴 한데 약간 따뜻한 느낌이 있는 회색이에요. 그러면 지금부터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고! 이게 한번 여기 그 줌을 한번 해주시면 이게 매트리스 옛날에 살 때 기본으로 줬던 이 뭐라고 해야 되지? 매트리스 받침대인데 이거 보시면 이게 보라색이에요. 그래가지고 분위기를 조금 해치는 것 같아서 바닥까지 가릴 수 있는 이 침대 스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. 띄워줬습니다. 오, 깔끔하다. 자, 밀어. 오케이. 야, 너 뭐야? 꼭 너가 먼저 눕더라 너네. 모델입니다. 모델 오반풀. 너무 잘 어울려. 깔맞춤 장난 아닌데? 딱 색 딱 똑같지 않아? 너무 완벽한데? 네, 감시를 좀 한번 해보고. 이거 어떻게 굴리는 게 그 밀착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. 뜨문뜨문. 아, 밑에 그 힘 조절을 정확히 해갖고, 얘는. 그거 목에서 자자자자. 그러면서 딱딱딱. 스트레스. 소리가 딱 가서. 이게 카메라를 찍고 있으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네. 이거 진짜 잘 골랐다. 누가 골랐는지. 이거 좋냐, 이거 좋냐. 오. 언큐. 와. 딱. 아. 오. 엄마가 딱 잘 맞게 꼈네. 와. 아유. 인정. 이 원래 있던 벽지 질감이 이 회색이랑 잘 어울리네. 약간 좀 옛날 고대 그런 문양처럼 보여. 아, 그래? 어, 토기에 있는 문이 있잖아. 고리 몇 개인가 봐. 약간 이렇게. 고리요? 지금 엄청 많이 작업이 됐어요. 아, 이게 그렇지. 온 가족이 나서서 이렇게 도와주니까 금방금방 끝나는 것 같아. 이거 이불 엄마 저희 방에 갖다 놓.
둘, 셋.